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AI 반도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반도체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수가 어느 정도 약간은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전일 같은 경우 그 극명하게 반도체 업종은 상승하고 2차 전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그 업종별, 산업별 주가 쏠림 현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S&P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기술주들의 상승세, 기술주들의 약진이 계속해서 이런 그 반도체 업종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AI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국내에도 모멘트가 생기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국내 그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요. 1월 초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둔화되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았다면 이번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시장의 그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그 반도체 쪽으로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익 개선 원년이 전망되고 있는 AI 반도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지글랜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력 고객사 TSMC와 같이 성장하는 팹리스 업체 디자인 하우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TSMC 실적 발표에서 향후 중장기 모멘텀으로 AI 반도체 이쪽에 그 팹리스 사업의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에이징랜드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런 AI 반도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맞춤형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서 팹리스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징랜드도 이런 그 대표적인 AI 팹리스 업체로서의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이후에 단기 오버행이 나올 수 있는 물량, UTC 인베스트의 물량이 대부분 출회가 되면서 오버행 이슈를 해소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이지랜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버행 이슈가 해소된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고 올해 이익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